자, 이런 식으로 센터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뚫고 나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테이프로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양면 테이프로 한번 꼼꼼히 한번 바르고 바깥에 재련 테이프를 한번 감았습니다. 안쪽에도 마찬가지 양면 테이프 한번 두르고 재련 테이프로 네, 잘 안 빠지도록 이렇게 딱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박스는 이거 도시락 박스인데 한번 코팅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보온이 될 수 있도록 이 박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온도 조절기 온도 구멍은 여기 밑에 최대한 가깝게 여기 구멍을 뚫었습니다. 등하고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여기는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피스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 양면 테이프로 그냥 붙였습니다. 간단하게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 제품은 간단하게 같은 선끼리 그냥 꽂으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꽂으면 됩니다. 여기 자 이런 식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달았습니다.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도를 지금 한 20한 여기 보시면 26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내 온도가 이런 식으로 딱 맞춰지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자동으로 이게 일정 범위가 되면 딱 꺼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켜지게끔 조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육축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아크릴판 사각으로 딱 잘라가지고 안쪽에 양면 테이프 바르고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이쪽에는 구멍도 이렇게 좀 뚫어 줬습니다. 환기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쪽 면은 이렇게 덮어 줬고요. 요쪽만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온도 조절 장치 이런 식으로 잘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항아리는 집에 안 쓰는 거 굴러다니는 거 그냥 이렇게 혹시나 병아리들이 안쪽에서 따뜻하게 좀 눈이 부시니 잠잘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고요. 애들이 또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은 약간 두꺼운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덮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타공을 해 가지고 숨 쉴 수 있도록 타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안에 뭐 물이나 뭐 애들 먹을 수 있도록 사료통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